괜찮아. 야, 기대해. 괜찮아. 10원짜리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야. 야, 너 돈 얼마 있어? 아, 200만 원? 자, 오늘은 광화문을 아우 찌끄려볼게요. 찌끄려볼게요. 네. 아유, 아, 난 지금 이런 햇빛이면 대가리가 너무 뜨거워서. 아니, 좀 발라야 되지 않아요? 조금 발라. 뜨거워. 조금 발랐어. 여름에 에, 달걀 후라이가 갑자기 땡기시면 여기에 깨시는 거. 뭐야? 여름에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주소는 맞지 마. 우리 홍석천 이원일 채널은 한 몇만까지는 그래도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이렇게 돈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야, 니네 유튜버로 돈 벌겠다는 거 다 허상이야. 꿈 깨 이 새끼들아. 유튜브를 뭐하라 해. 야, 그깟 1원 2원 그거 뭘 돈이 된다고요? 한 3원이야? 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 세뱃뛰기야. 자, 이렇게 해서 종로구청 이거에 왔는데요. 저 피막골이다. 어, 피막골이다. 벌써요? 옛날에는 진짜 조그만 골목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피막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뭐예요? 말을 피해 다니는 골목이지 않았겠습니까? 아, 오. 양반들이나 이렇게 지나가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로 돌아다녀야 되거든. 하지만 이런 때 상권이 형성돼서 맛집이 많으니까. 그럼 그럼. 어, 새로운데. 새로운데 뭐가 있죠? 노포가 맛있죠. 어? 어? 뭐야? 뭐야? 샌드위치랑 샐러드? 너나 처먹어, 너나. 아, 여기 벌써 줄 섰어. 여기 오래된 집인가 보다. 미진? 메밀국수? 어. 아, 그래요? 어, 23. 맛집이에요. 야, 벌써 첫 집부터 이러면 그러니까. 큰일인데. 야. 안녕하세요. 아니죠. 혹시 두 분의 관계는? 아, 아, 엄마와 딸. 딸. 엄마와 딸. 두 분 다 눈썹을 같은 집에서 하셨나봐. 너무 예뻐요, 눈썹이. 지금 10시 반 좀 넘어서부터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온 거예요. 회전이, 이게 면집이라. 이 집 말고, 줄 서는 맛집 뭐 또 다른 데. 저 점심에 또 샐러드 먹어가지고. 아, 샐러드? 샐러드? 어머. 오, 샐러드? 야, 샐러드 맞네. 어. 젊은 여성분들, 직장인들은 점심에 그. 샐러드네. 여기 진해의 그린업이라고. 여기 빨리 입장시키세요. 어, 여기다. 이제, 무교동남. 어, 청진업. 아. 야. 김구 선생님도 다니셨다는 청진업 아니야. 맞아요. 예. 아, 청진업. 아. 청진어 많이 드셨네. 오늘은 뭐 드세요? 선제장. 선제장 국물 맛있지.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 물어보자. 운동하시는 안녕하세요. 분들 아니에요? 어. 광화문에 뭐 일하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 어느 고등학교예요? 등촌고등학교. 괜찮아. 야, 기대해. 괜찮아. 형들한테 한번 삥 좀 뜯겨볼래? 와, 나 고등학교 때 삥 많이 뜯겼거든. 제 줄 서는 맛집 하나 내놓으세요. 모르지, 둔촌동인데. 둔촌 옆 쪽에. 뭐? 팔봄 탕수육이 왔어요.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거기 탕수육. 탕수육이요? 탕수육. 아니, 그래. 그래, 고등학교 때 뭐. 그래, 새콤달콤한 거 좋아할 때다, 그지? 어. 야, 너 돈 얼마 있어? 저 200만 원 정도. 아, 200만 원? 원? 그만, 뭔데 200만 원이 있어? 알바. 나 고등학교 때 대전에 은행도학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삥을 뜯겼어요. 돈 없어요. 저 그냥 여기 동전만 있어요, 차비.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제 같은 반 친구가 나이키를 새 신발을 샀었는데 보통 나이키 그러면은 신발을. 그럼 보통 이런 거 가야죠. 예, 안녕하십쇼. 그 형이랑 바꿔서 신고 나왔어요. 주실 때 10원짜리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야. 하도 막 이제 막 쏟아져 나오신다. 이 동네 맛집 좀 추천해줘 봐요. 광화문에 계시는 거죠? 네. 야, 아, 이런 분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줄 서는 맛집. 요 옆에 가시면은 네. 우유탕면집 있는데. 오, 우유탕면. 우유탕면요? 아. 이름이 뭐예요? 그냥 우유면관. 아, 우유면관. 평소에 즐겨 먹는 메뉴가 뭔가요? 무한수 우유면관. 이라고. 우육면을 계속 네. 드시네요? 우육면이 맛집이 어. 많아요. 혹시 왜 우육면이 혹시 화교세요? 딱 봐도 한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 동네 우육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게, 왜 우육면 맛있다고 나 추천을 하시지? 깜짝 놀랐네. 그 90년대 말 어머! 난 이런 집 너무 좋아하는데. 한성업?
어, 들어본 거 뭐지? 들어본 거 같은데? 설렁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이런 거네요? 맛있겠다.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우리는 이상한 데 가는데.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가시는데? 나도 예스러운 거 좋아하잖아. 화초 세상이라고. 왜? 화초 세상이요? 굴돌솥밥 먹으러 가봐. 굴돌솥밥? 와, 맛있겠다. 먹어줘야 돼. 강화문 국밥. 여기 시카오의 덕후 선생님. 형 이분 메모장이 완전 지금. 맛집이야? 아, 저 잠시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와. 역시 직장인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썼었던 메모장이에요. 근데 두 분은 무슨 회사에 다니세요? 어떤 일 하세요? 저희 여기 KT. KT. KT 회사잖아. 아 저희 둘 다 이제 애기 엄마인데. 오. 유학근무가 되게. 아 선택할 수 있구나. 네. 어린이집 스케줄 이런 것들 다 맞춰가지고. 이야, 아니 좋다. 무슨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KT 정도가. 네네네 맞아요. 그래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커밍아웃 됐을 때 2000년도에 네? 쌍욕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저런 새끼들 인정해주면 지구가 망한다, 인류가 망한다 이랬거든요. 아, 하지만 그때부터 인구는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그래서 결국에 계기가 됐죠. 예,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가 핫코너네. 야, 여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시는데. 여기 너무 핫코너네. 주소는 마치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 여기 우육면과. 형 우육면과 또 나왔어. 우육면과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러 가요. 이수 씨 잠깐만. 여기 맛집 어디 추천해 줄 거예요? 신신년 참가에 우육면 있거든요. 우육면을 우육면 지금 한 4번 추천해. 광화문 미진. 광화문 미진. 아 미진 저기 메밀국수. 그 앞에 순대국집도 줄 서 있어요. 청진동순댓고. 야, 이 장터순댓국 이 집 되게 유명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직장. 삼성생명이요. 무슨 부서에 계세요? 저희 당연히 영업이죠. 아~ 누가 영업방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보호망 하면은요, 우선요 해외 보내요? 급여가 엄청나죠. 어디든 왕이면 억단이겠죠. 어디든 그래요? 사실 저도 게이왕이어가지고 억단위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억지로 보험을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장분석을 한번 받아보시죠. 맞아. 야, 이분들. 그래. 이분들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영업을 당하는 거구나. 너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 야, 나 빨리 좀 보내줘. 영업당하고 있어. 자, 이 정도 되면 삼성생명의 기쁜들이 그렇죠. 입벌하실 수 있어. PPL. 그렇죠. PPL. 유튜브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촬영 사진 찍을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근무하세요? 아니요. 미국 어디요? 달라스에서 왔습니다. This is Dallas! 오 마이 갓. 버지니아. 버지니아. 알아요. 예, 네, 전 버지니아니까 알지. 야, 저 워싱턴 DC 갔다 왔었어. 멋있네, 이 사람. 얼마나 되셨어요? 76. 어머, 그럼 자식들도 다 거기? 그렇죠. 와. 애들. 오 마이 갓. 잠깐만, 와이프가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한데 와이프가 샌드라 블록인데? 네네. 와, 샌드라 블록 닮았어. 야, 샌드라 블록이야 와이프가.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 오셔서 지금 뭐 드셔야 돼? 식사하시는 불고기 먹으러. 불고기.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아, 호텔 옆에. 네. 오. 옛날 오래된 집인가 보다.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알았어요. 빨리 가셔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원언더 따우전 피플 있어요. 잠깐만. 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실래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대학교야? 일이 있어. 아, 경대! 아이고, 우선분들이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네, 문화재청에서 하는 대회 활동, 오늘 발대식 있어가지고. 아,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 오빠들 보니까 뭐, 오늘 괜찮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요. 서울말 쓰는 남자들 괜찮죠? 어때요? 부산 남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 부산 남자들이 좋댄다. 부산 남자들이 화끈하고 좋아. 남자는 부산이지. 남자는 부산이에요? 점심 먹었어요? 아, 우유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간다고요? 우육면. 우육면?
야, 이게 우육면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동네. 우육면을 벗어날 수가 없네. 아, 이름이? 우육면관. 우육면관이래잖아. 아, 이미 가봤어요? 이 정도. 야, 오늘은 우육면으로 우리도 가야 되나? 안 먹을 수가 없네. 자, 이쪽에 우육면관. 그래, 원래 어디, 광화문엔 이 바이브가 나와야 돼. 아, 이걸 먹어야 여기네. 난 이런 데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해. 형,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이거, 좋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고갈비 집. 피맛골은 고갈비인데. 이게 너무 맛있는 집들인데. 여기 우육탕면 맛있다는데. 우육면집 어디예요? 아, 여기야. 이거야? 와우. 우육, 아, 줄 서 있어. 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2층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오 마이 갓.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I love you. Look. Thank you very much. So good. Great. From? Great. From Seoul. From Seoul? From Seoul. Okay. 옛날에 한번 만나봤어요. 아, 그래요? 예, 이태원 레스토랑에서요. 아! 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한국은 얼마나 있었어요? 그때 이태원에서 봤으면 꽤 오래 있으면 20년 넘으셨어요. 20년 넘으셨어요. 20년 넘으셨어요. 아니, 내려오나 위로 올라가나 똑같네. 아, 이러고 있어요. NK 뉴스? 나 NK 뉴스 들어본 적 있는데? 성함이 제코 씨세요? 네. 성함이 제코 씨신데요. 네. 네. 한국 이름이 남재구 씨세요. 북한에 계셨으면 북재구지. 북재구. 네, 남한에 있었으니까 남재구. 왜? 남남이에요. 아, 남남이에요. 남한 남자. 여기 다 이렇게 줄을 세워놨네. 맛집 메뉴는 이래야 돼. 심플해야 돼. 한번 튕기겠다. 들어오시는 손이 안 괴롭히고 저희가 앞에서 먹는 컨셉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형, 우리 허락 받았어. 야, 홍경석 어떻게 된 거야? 홍경석 왜요? 저것들은 여기 예약을 얘기하네. 예약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해놓은 거야, 줄로. 불렀어. 야, 와, 우리. 야, 지들이 예약을 해서 지들이 먹는다. 네, 오. 네. 와,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우육면 특이고요. 네. 그리고. 수교. 수교. 네. 오이 소채 두 개. 와, 너무 맛있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비주얼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 미쳤다. 아롱사태 업진 양지에 여기 내용물이 진짜 실하구나. 와. 형 수교 미쳤다. 와, 이거 물만두 너무 맛있겠다. 와, 물만두 미쳤다 진짜. 아, 드디어 우육면이 나왔습니다. 야, 자, 우육면관의 우육면. 일단 국물을 좀 국물. 먹어보죠. 아, 이런 씨. 얘는 도대체 뭘로 이렇게 우려내는 거야? 와, 요거는 일반 양지거든요. 네. 사태. 야, 이 사태. 양지랑 사태가 들어갔다라는 거는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국물 베이스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명으로 뭘 올려줬다? 업진살이 붙어있는 진짜 고소한 우삼겹을 올려주고 진한 간장으로 간을 맞춘 묵국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거구나. 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나는 라조장 너무 이제 국물에 그냥 먹어봐야 되겠다. 와. 와, 시장의 판도는 완전 뒤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집이네, 이 집. 아, 너무 맛있다. 사태 너무 부드러워. 비상사태예요. 중화면을 썼는데 얘는 좀 부드러운데? 현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면을 조금 부드럽게 익혔어. 아. 와, 너무 맛있다. 거기에다가 오이소채 요거 먹어줘야겠지? 사실 별거 특별할 건 없는데 위에 있어서 끊임없이 들어가겠어. 이게 있으면은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시지도 않고 은은해. 밑에다가 매콤한 맛을 편하게 깔아놨어. 피클인데 저도 이제 고수를 이제, 피처링해서 피처링 타임이죠 이제. 네. 좋아해가지고 이제 고수가 하나의 그냥 트렌드가 돼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달라지지. 국물이 또 달라지지.
100년 전통 우육면 먹고 와가지고 좋다고 하고 있었거든. 한국도 이제 많이 따라왔네. 그럼. 와. 자, 그리고 라저유, 고추기름, 고수씨라든가 팔각이라든가 네. 이런 허브류, 정향 이런 거 한번 프라이팬에다가 볶아. 볶음의 향이 확 올라오거든. 이 집 라조장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 태우듯이 웍에서 딱 한 거야. 맛있다. 아유. 이 라조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묵국에서 육개장으로 싹 통했어. 저는 이제 수교 물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물만두. 맛있어 물만두. 물만두를요 실은 이런 물만두는 한번 쪼개줘야 되거든요. 어디 보자. 어머! 아~ 얘, 어머, 얘 육즙 떨어지는 거 봐. 돼지고기에 파. 완전 기본 물만두네. 직접 빚은 거다. 맛있어. 빚는 물만두. 특히 물만두 요즘 안 믿거든. 왜냐면 물만두 이만한 거 한 봉지가 15,000원. 정면승부. 빡! 제가, 어? 아, 음료수 나왔다. 음료수 나왔어요.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따라서, 그쵸? 구론산 밤원드랑 비슷한 우간다. 그냥 중국 소주인가? 어, 네. 중국, 그러니까 백주죠. 여기 보면 바 있죠? 아, 네, 근데 진짜. 네.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만두 같은 거라. 또 이게 그 고량이라는 게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또 잘 어울리겠어요. 그쵸? 한 잔 드시겠어요? 못 드시죠? 자, 저는. 좀만 줘봐요. 아, 그래요? 아 좋다. 와 저녁에는 이 집 요 내용물들을 가지고 전골이랑. 백주를 판다. 저녁에 그거 먹고 낮에 여기 와서 또 해장하고 무한 반복이 나쁜 집이야. 얘를 아. 아. 어우 잘 먹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야, 아 진짜. 형도 지금 특을 시켰는데 거의 다 먹었고 나 엄청 먹었어. 나 만두도 먹었잖아. 아 근데 나 광화문에서 진짜 우육면 먹을 줄은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맛있다 맛있다.